여러분 반갑습니다. 겜요입니다. 오늘은 로켓에서 새롭게 출시한 심맥스 에어 무선 헤드셋을 가져왔습니다. 심맥스 에어는 기존에 있던 심프로 에어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로켓 무선 헤드셋 중 가장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2.4 무선과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하고 아스트로 제품에서 보던 것과 비슷하지만 새로운 충전 스테이션이 제공되는데 충전 스테이션과 헤드셋에 모두 RGB가 들어오는 감성과 성능을 모두 챙긴 무선 헤드셋입니다. 로켓의 기존 헤드셋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디자인이 많이 변경되었고 그동안 출시된 로켓 제품들을 한 곳에 모아보면 RGB가 엄청나죠. 이제 RGB 하면 로켓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RGB를 강조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감성도 성능의 기본으로 깔려야 하는데 과연 오늘 가져온 심맥스 에어의 성능은 어떤지 사운드 퀄리티와 착용감은 어떤지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렛츠 고! 먼저 제품의 구성품으로는 헤드셋과 충전 스테이션, 탈부착이 가능한 마이크, C2 USB 케이블, C2C 케이블, 전원 어댑터,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의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충전 스테이션이 아닐까 싶은데요. 충전 스테이션 전면엔 로켓 로고가 있고 하단엔 RGB가 나와서 로켓 제품들로 셋업을 했을 때 AMO 조명 효과로 통일감이 있으면서도 RGB 뽕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고 하단엔 충전 포트 두 개가 있는데 전기 모양이 그려진 포트는 충전만 가능한 포트로 PC에 꽂지 않고 일반 전원 케이블에 연결해도 헤드셋 충전이 가능한 포트입니다. 그 옆에 PC 모양이 그려진 포트는 당연히 PC에 연결하는 포트인데요. 이 충전 스테이션은 충전 기능뿐만 아니라 동글 역할도 해줘서 동글을 따로 꽂지 않고 충전 스테이션만 연결하면 2.4GHz로 헤드셋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PC 사운드를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충전 방식은 스테이션 좌측에 단자가 있는데 헤드셋 좌측에도 단자가 있어서 이렇게 맞물리면 충전이 되는 방식인데요. 충전이 되면 충전독 아래 RGB가 빨간색으로 변해서 충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지만 이런 충전 단자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이 마우스 충전독의 단자와 뭐 비슷한 느낌이죠. 이 충전독도 처음 사용 땐 문제가 없었지만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접촉 불량 이슈가 생겼는데 물론 충전독에 있는 단자보다 훨씬 길고 충전독은 마우스가 경사져 있고 힘이 부족해 접촉 불량이 생겼던 것 같고 심맥스 에어는 헤드셋 자체의 무게로 단자를 누르기 때문에 단자 접촉 불량 이슈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제가 2주 정도 사용하고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촉 불량 이슈가 없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최대한 그런 이슈가 없게 설계를 했다 하더라고요. 헤드셋 충전은 15분 충전으로 약 3시간가량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속도가 빠른 편이고 완충 시 최대 16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사용해본 결과 약 13시간가량 사용 가능했습니다. 13시간도 짧진 않은 시간이고 잠깐 올려놓고 화장실을 다녀오면 또 몇 시간 사용할 수 있어도 좋더라고요. RGB 강량은 밝은 편이었고 로켓 썸 소프트웨어를 통해 각 존마다 컬러를 바꾸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이나 실용성 모두 괜찮은 것 같고 다른 제품들과 함께 있으면 RGB 감성이 뭐 상당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에 속하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이제 제품의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맥스 에어는 알루미늄 수제를 사용한 헤드셋으로 코팅 맛집 브랜드답게 코팅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로켓 특유의 허니콤 디자인과 RGB가 헤드셋 좌우측에 들어가 있는데요. 허니콤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지만 로켓에선 이 길이 내 길이다 싶었는지 허니콤을 엄청나게 미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로켓 제품 리뷰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허니콤 디자인이 뭐 제 스타일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뭐 이상하게 보면 볼수록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여튼 뭐 헤드셋은 길이 조절, 좌우 움직임 모두 가능하며 이어컵 좌측엔 볼륨 조절 노브와 C타입 충전 단자, 전원 버튼이 있고 우측에도 볼륨 조절 노브와 블루투스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볼륨 조절 노브가 두 개가 있는 건 양쪽의 볼륨을 하나씩 조절하는 건 아니고 마이크 모니터링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만약 마이크 모니터링이 굳이 필요 없다면 소프트웨어를 통해 중저음 부스트나 챔믹스 같은 기능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블루투스 5.1을 지원하는 헤드셋으로 PC와 블루투스 동시 연결이 가능한데요. 게임을 하면서 모바일로 유튜브 보기 모두 가능하고 전화 받고 걸기 모두 가능합니다. 듀얼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하다 죽었을 때 뭐 딴짓하고 있기 좋겠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게임 중 전화가 왔을 때 게임 소리를 일정 부분 줄여주거나 음소거를 시켜주거나 그런 기능은 따로 없어서 게임 소리가 같이 겹쳐서 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듀얼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은 확실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컵 좌측엔 고무 마개가 있는데 이걸 제거하면 마이크를 탈부착할 수 있는데요. 만약 마이크를 따로 사용하고 있다면 굳이 고무 마개를 제거할 필요는 없고 마이크가 없는 분들만 고무마개를 제거하고 마이크를 연결해 사용하면 되는데 마이크는 위로 올리면 자동으로 오프가 되고 아래로 내리면 온이 되는 형식으로 로켓에서 확실히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들었다고 느껴지는 게 아까 충전 스테이션에 RGB가 나왔었죠. 마이크를 온하면 충전독이 하얀색으로 LED가 점등되고 마이크를 오프하면 빨간색으로 점등이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래서 충전독에 있는 LED를 통해서 온오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온오프 시 헤드폰에도 소리가 들릴 뿐만 아니라 걸림이 있어서 온오프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굳이 이 부분을 고무마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뭐 대부분 헤드셋 사용자들은 헤드셋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무 마개를 제거하고 사용하겠지만 마이크를 따로 사용하는 게이머들은 이런 상태로 써야 하는데 외관 디자인을 조금 해치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마이크의 음질은
지금 심맥스 에어 헤드셋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로켓 썸 소프트웨어를 통해 모니터링 설정이 가능한데요. 노이즈 게이트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건 주변 노이즈를 억제해주는 기능으로 디스코드에 있는 입력감도와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악을 하나 틀어놓은 상태에서 노이즈 게이트를 올리면서 말을 해보면 지금은 심맥스 에어 헤드셋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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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노랫소리는 조금씩 줄어들면서 목소리는 들어가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게이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운드 퀄리티는 떨어지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내에서 오디오 탭에 들어가면 마이크 이퀄라이저 설정도 가능한데요. 이건 너무 많이 건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5에서 10dB 정도만 이동을 해주면서 본인 목소리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5에서 10dB 내에 설정 안 하고 이렇게 너무 많이 주고 하면은 좀 목소리에 이질감이 많이 끼더라고요. 이거는 각자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착용감인데요. 심맥스 에어 헤드셋의 무게는 약 356g으로 가벼운 무게는 아닌데요. 착용감은 지금까지 사용해본 헤드셋 중 이어컵 부분의 쿠션감과 촉감이 가장 좋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선수용 소재에 쿨링 젤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헤드밴드 부분에 메모리폼 소재가 들어갔지만 무게 때문인지 압박감은 약간 있는 편이었는데요. 처음엔 괜찮았지만 4시간 정도 지나니까 정수리 부분이 조금씩 눌려서 위치를 계속 변경하게 되더라고요. 이어컵과 동일한 소재를 사용했으면 아마 더 푹신했을 것 같은데 헤드셋에 무게가 있는 편이다 보니 아무래도 더 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셋을 최대한 길게 늘리고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저는 얼굴이 긴 달걀형이라 그런 것 같고 얼굴이 둥근 형인 편집자분은 장시간 착용을 해도 아프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평소에 어떤 헤드폰을 착용해도 정수리 부분이 아팠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 제품도 정수리 부분이 아플 수 있고 정수리의 압박감을 평소에 잘 느끼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컵은 쉽게 분리가 가능해서 세척이나 교체하기 쉽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다음은 중요한 사운드인데요. 소리를 직접적으로 들려드리거나 이어폰처럼 그래프를 찍어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아직은 장비를 구비하지 못해서 말로 설명을 좀 드리면 그동안 로켓에서 출시한 헤드셋 중 사운드는 가장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우수한 소리를 들려줬는데요. 터틀비치가 로켓을 인수해서 그런지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 사운드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저음이 너무 부스팅되지도 또 고음이 귀를 찌르는 듯한 높이도 아니어서 듣기에 부드러운 소리를 들려줬고 약간은 V자 형태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과하지도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사프를 하는데도 방향감이나 거리감, 구분감도 좋은 편이었는데요. 메인 헤드셋을 이 제품으로 교체해도 될 정도로 사운드 만족감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기존 로켓 제품을 사용하셨던 분들도 이게 같은 로켓이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사운드 퀄리티가 올라갔다라는 게 느낌이 확 체감이 될 텐데요. 소프트웨어를 통해 고음 부스트, 중저음 부스트가 가능하고 슈퍼 휴먼 히어링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켜고 사용하는 것보다 끄고 사용하는 게 방향감과 거리감이 더 확실하게 느껴졌고 오디오 설정에서 EQ 설정 또한 가능한데 저는 보통 EQ 설정을 건들면 사운드가 망가져서 EQ 값을 건들지 않고 사용하는 걸 좋아해 딱히 추천드리는 편은 아니지만 만약 설정하신다면 저음과 고음만 살짝 올려서 V자 형태로 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뭐 이거는 사용자 취향에 맞게 설정해서 사용하시거나 기본 프리셋 중 마음에 드는 설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한 로켓 심맥스 에어의 가격은 389,000원으로 게이밍 헤드셋 치고는 가격대가 높은 편인데요. 심맥스 에어의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우선 장점으로는 2.4 무선과 블루투스 듀얼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 충전 스테이션으로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 충전 스테이션 케이블을 PC에 꽂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15분 충전으로 3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플스, 닌텐도 PC, 모바일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어컵 부분에 착용감이 좋다는 점, 온오프 상태로 충전도 뿐만 아니라 사운드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점 정도가 장점이 될 것 같고 단점으로는 헤드폰의 무게가 350g으로 꽤 무겁다는 점, 얼굴이 긴 사람은 정수리 부분에 압박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사용을 하다가 충전 스테이션에서 충전을 하고 다시 사용을 하려면 전원을 또 눌러서 켜야 한다는 점, 블루투스 듀얼 연결 시 PC 사운드 조정 기능이 없다는 점, 389,000원이라는 비싼 가격 정도가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로켓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허니콤 디자인이나 RGB는 뭐 호불호의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만 마음에 든다면 제품 자체의 퀄리티는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우스 충전독, 헤드셋 충전독 등 사용자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죽어도 충전독을 안 만드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번 로켓 심맥스 에어 헤드셋은 어떠신 것 같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 끝!